안녕하십니까. 네, 지난번에 이 식물 어린 모습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. 지금 줄기도 이렇게 굵어졌고 키도 크게 자랐습니다. 아주 연합니다. 맛을 좀 보겠습니다. 아주 새콤상큼합니다. 네, 이 식물이 싱아입니다. 이 싱아는 찔레와 함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식물입니다. 봄이면 아이들이 이 줄기를 꺾어 먹으면서 놀았습니다. 그냥 생으로 꺾어 먹어도 되고요. 또 생채로 샐러드나 데쳐서 무침 등 나물로 이용하면 좋습니다. 네, 이 싱아는 우리나라 특산 식물로 전국 각지의 낮은 산기슭에 자생합니다. 밭둑이나 하천둑 같은 곳에 주로 자생하는 같은 마디풀과의 수형하고는 모습이 다릅니다. 다른 식물입니다. 이 싱아는 2m 정도까지 키가 크게 자라고요. 흰 꽃이 핍니다. 그러나 수형은 60에서 70cm 정도로 작고요. 붉은 빛이 도는 꽃이 핍니다. 신맛은 수형이 더 강합니다. 또한 이 싱아는 뿌리가 나무뿌리처럼 굵습니다. 그러나 수형은 잔뿌리입니다. 이 싱아는 지상부도 약효가 있지만 뿌리가 류머티스 관절염 등 관절 건강에 탁월한 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. 네, 한방에서 약재명을 싱아 또는 산모라고 합니다. 맛이시고 찬성질입니다. 이 싱아에는 수산이 들어있는데요. 특히 뿌리에 많이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안 됩니다. 네, 그런데 이 싱아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몸 안의 무기수산을 유기수산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. 살아있는 유기수산은 인체의 독소를 제거하고요. 장기 기능을 원활하게 해줍니다. 또한 변비를 치료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. 몸속의 독소를 깨끗이 정화해주는 기능을 합니다. 네, 관절염에는 이 싱아 뿌리를 캐서 겉껍질은 살짝 벗기고요. 소주에 담가서 2, 3개월 경과 후에 소주잔으로 한 잔씩 하루 세 번 복용합니다. 네, 관절염으로 일어서기 어렵고 앉거나 누워 지내던 사람이 이 싱아뿌리 당음주를 복용하고 거뜬하게 걸어다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. 특히 관절에 물이 차고 열이 나는 습성 류머티즘에 효과가 빠릅니다. 류머티스 관절염의 특효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 외에도 이 싱아는 위궤양, 위가 밑으로 처지는 위하수, 광란, 소화불량 등 위장병에 효능이 좋고요. 소변을 잘 보지 못할 때와 각종 피부병, 열사병, 일사병, 적백리, 치질, 토열, 해열, 황달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. 네, 약재용은 말린 뿌리를 하루에 10 내지 15g을 달여 이용하고요. 피부병에는 달인물이나 뿌리를 직접 발라주면 좋습니다. 관절염에는 말씀드린 대로 뿌리를 소주에 담가 복용하면 좋습니다. 오늘 싱아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